헐버트 박사는 우리나라 근대 교육의 초석을 놓으신 분이에요. 1886년에 고종이 세운 유경공원이란 근대식 학교가 최초로 탄생합니다. 그 유경공원의 선생이 바로 이분이십니다. 모든 사람한테 가르쳐야 되려면은 국문으로 된 책이 많아야 된다. 최초로 우리나라의 교과서를 저술을 하는데 그 교과서 이름이 사민필지입니다. 홀버트 박사는 한글의 우수성을 역사상 최초로 학술적으로 저술을 한 분입니다. 한글이 당시에 이 대중화되면서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. 그 얘기는 맞춤법 같은 것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. 한글 맞춤법을 연구를 했어요. 이분과 주시경, 서재필 이런 분들이 합세해서 띄어쓰기가 처음 정착이 됐습니다.